딱히 묻는 마음엔 총명의 제한이 있는 걸까? 나 같은 것 같아.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죠. 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걸 부적절한 감정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뭐 난민 구호 뭐 이런 거였는데 혼자 웃는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말씀드렸 약간 환청이나 어떤 다른 내용에 대한 생각과 뭐 들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인데 아무래도 지금 애도 과정이니까 그 전 남친에 대한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여기 되게 친구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상황에서 지지적인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소중하게 여긴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런 이제 지지적인 감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있어주면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옆에만 있어줘야지 자꾸 이제 괜찮아지라고 막 기분 좋아지라고 이렇게 자꾸 옆에서 압력을 넣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좀 그렇지만 가구처럼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주는 게 또 필요한 부분. 또 나타났네요. 호호. 직장에서도 약간 본인이 생활하는 어느 곳이라도 직장이나 아니면 이제 집이든 뭐 일상적인 생활의 환경에서 그 죽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걸 문득 이렇게 경험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반복이 돼요. 네. 사실 정말 이 영상에서처럼 그냥 고지고대로 뚜렷하게 보이고 그걸 현실과 구분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그 환시,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딱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뇌 CT나 MRI를 찍어봐야죠. 그래서 뇌의 어떤 종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상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조현병, 이제 환청이나 환각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라고 알고 있는 조현병은 이런 뚜렷한 환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정신건강의학적 진단보다는 신경과적 진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환시를 보는 경우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까지는 그런 조현병이나 신경과적 기질이 없이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 페어런트 이마고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존재가 있다고 아이들이 믿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자기 눈엔 보인다고 해서 대화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 문헌에는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그 경우에도 그런 환자를 나도 한번 만난 적이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CT 찍고 MRI 같은 걸 찍고 뇌파 검사를 해서 이제 특수한 어떤 간질의 종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뭐 쉽게 받아들이거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죽었냐 안 죽었냐 하는 거는 보통 다 아시는데요. 죽은 건 알지만 그 순간에는 옆에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옆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죽었냐 안 죽었냐 제가 그렇게 더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든 시간이거나 아니면 그 감정에 대해서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닙니다 죽었어요 이렇게 바로 깨버리는 거는 깰 수도 없지만 그게 또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들어주고 하는 건데요. 죽은 거는 알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요. 지각을 그렇게 해요.
환시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의 개연성을 자꾸 만드는 게 부적절한 감정이 나타나는 장치라든지 여기서 과거가 잘 기억이 안 날게 해리적인 상황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것들도 아 저런 상황이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려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꼭 어떤 뇌 이상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 아니어도 이런 그 어떤 깊은 슬픔이나 이런 상실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여기서도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2년 전에 남자친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감정 이후에는 못 느끼는, 왜냐하면 기억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되게 감정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애도 반응이고 힘든 경우는 감정은 자꾸 억압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병원에 오면 MRI 찍고 뇌파 검사하는 것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는 증상이 심한 편이죠. 네. 단순한 기억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에서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니까. 되게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나쁘다고 하고 그런 이제 뭐 분노감도 표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느껴진다고. 이 부분은 정확한 멘트네요. 아, 상, 네, 그 DSM 5판 최신 5판에 보면은 그 이렇게 애도에 대해서 그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라고 진단해요. 지금 얘기한 지속 복합성 애도 반응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놔서 진단은 붙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단으로 이게 좀 독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뭐 가족력이라고 했는데 네. 가족력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력보다는 뭐 가족 그 가정 환경 아니면 어렸을 때 경험한 보통 그런 제일 처음 사람이 강렬한 그 애착이 부모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나 가족 환경에 대해서 어떤 뭐 애착의 문제나 어려운 감정이 있었는지 아마 그걸 먼저 확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지속성 복합장애에 대한 치료는 지금처럼 이런 아주 클래식한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또 상당히 적극적이고 인지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치료 방법이 이거에 가장 좋다라는 것도 확실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심리 상담이라는 거의 제일 기본은 이렇게 지지하고 수용해주고 하는 속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담자, 뭐 환자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보고 느끼고 하면서 성장하고 회복하는 거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생님과 이 여자 주인공이 상담 시간에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신이 있을까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이 사람의 적응을 방해하는 어떤 회피 반응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 정신의학에서는 그걸 직면이라고 하는데 그 컨프론테이션 하는 그 순간에는 그 내담자 환자는 저항을 많이 해요. 그거 일리 없어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틀렸어요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그런 모습 때 어떤 모습을 이 극에서 보여줄까라는 직업적 관심이 좀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남자친구가 죽어서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슬퍼하지 못하고 충분히 그런 감정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비슷한 감정, 비슷한 뭐 애착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느끼면서 뭔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치료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좋은 신호지. 그렇죠. 좋은 신호죠. 상담을 받으면 온다는 건 좋은 신호가 나쁜 신호가. 아,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얕은 상황, 자꾸 눈물만 보이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은 내 생각을 이어가지 않게 거기서 하는 거기도 하고, 울지 않으려 하는 것도 저항일 수 있죠. 이렇게 심리 상담이 그걸 이끌어 나가는 모티프가 되는 이런 거는 국내에서의 드라마는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표현에 대해서 구성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이 작가가 나름 많은 자료 조사와 그 생각들을 하면서 글을 쓴 것들이 보여서 계속 보실 의향이 있어요. 예, 계속 봐야 된다.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